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길이 약 135m, 폭 약 23m, 높이 약 14m의 거대한 목조 방형의 배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테마파크에서 그 우람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고증한 모형인데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산 같은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복원 안정성, 흔들림도 적은 파랑 안전성, 부서지지 않는 구조 안정성에 있어 그 어떤 배보다도 가장 안정적임을 현시대 과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기대할 수 없었던 고대 시대에 이 거대하고도 완벽해야 하는 선체 제작과 수많은 육축 동물의 암수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명하셨고, 성경에서는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자기를 드렸던 노아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소서 The Prayer 그레시아 쌉창단 소프라노 최혜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창세기 7장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했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문인 노아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또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방해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하여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하는가 싶은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들은 찾아오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어려움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예, 성경 욥기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낡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해지고 또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네. 또 내 자신의 무익함을 또 알게 해서 주를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도 낮아지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영혼에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어려움과 이 고난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날 설교에서는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네.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 또 그 섭리에 맞추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큰 뜻을 예. 이루기 위해서요. 예. 네. 그 영광받기를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 원하시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팔리에서 또 악곡동에 가졌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네. 지금의 목사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서 어려움은 절대 불행이나 재앙,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를 읽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망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 이끌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기록하거든요.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이 정말 마음 중심의 가나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비우는 일을 하셨고 네. 이제 그들이 그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이 이르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가 꼭 필요했죠. 그들의 예. 마음을 낮추고 비우기 위해서요. 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을 잘 맞추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 높은 산 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모든 유축을 한 상씩 태워라.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 항상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목장꽃 양을 따르는 데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할 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때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다윗이 들었을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네. 내가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이야기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너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명의 떡을 먹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네. 어둡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안 되는데 절대로 불가능한데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뜻이 계획이 섭리가 그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것도 방주의 육축을 태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행위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또 하고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광이 넓이가 25m 되는 방주를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짐승들을 암수 정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 2씩 방주를 넣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네. 예. 이 설교 중에 미국에서 방주를 그대로 고증한 모형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중장비가 전혀 없던 그 고대 시대에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예, 아까 장이 300규빗인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한 규빗을 50cm라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45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길이가 실제는 한 135m, 높이가 12.5m, 넓이가 22.5m 정도 돼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방주를 어디에다 짓는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땅에서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물이 계속해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 이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방주가 떠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방주를 어떤 뭐 평지에다 지었다기보다도 높은 곳에다가 지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면 방주가 물에 떠다녀서 물이 더욱 창이라면 높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 높은 곳에 지었다는 걸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이 많아져 땅에서 떠올랐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어마어마한 잔나무를 어디서 어떻게 또 이 무거운 것을 노아 가족 8명이 어떻게 준비를 했겠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톱이나 막 전기 엔진 톱도 없었을 텐데요. 8명이 큰 방주를 짓는다. 그것도 120년 동안. 이거는 기적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짐승들의 힘을 빌어서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에 줄자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과 강의 고의 높이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패도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또 못 대신에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 진짜 신기하고요. 이 고중한 모형을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예. 웬만한 큰 건물만한 거예요. 예. 와 그걸 보면서 뭐 크기는 둘째치고요. 진짜 엄청난 대홍수 아닙니까? 예. 그런 많은 파도도 이겨야 되고 완벽한 방수도 되어야 되고요. 완전히 이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만 그런 대홍수를 이길 수 있는 이 방주.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진짜 이 뭐 호랑이나 사자나 진짜 이 많은 육축을 어떻게 또 그 안으로 인양을 할 수 있었는지 네. 그런 게 좀 성경에 써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요. 네. 네. 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노아가 직접 들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에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러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듣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내가 이 땅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내가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로서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 잠시 잠깐 오면 장차 오실 리가 오시는구나. 네. 예수님이 땅에 이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신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이 세상을 향한 계획,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노아가 배를 만들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한계 또 형편에 이런 주님의 섭리가 희미해지고 소원에 질 수도 있겠죠. 예, 노아의 마음은 그게 노아의 마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는 정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정말 이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삶을 복음 앞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떻게 주를 향하고 복음을 향하고 내 목숨을 정말 복음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 유괴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런 상주시는 일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는 그 눈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삶, 이 삶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노아 역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잠시 후에 물로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나 내 생각,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에 마음이 잡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믿음의 종들처럼, 또 목사님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처럼 우리도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참 정말 바쁘시게 복음 앞에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바빠지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정말 마음에서 크게 여기시고, 또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의 어떤 장래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이 크다 보니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님, 당신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맡기는 겁니다. 네. 예. 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달려가야 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노아는 자신을 던져놓기만 하면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방주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 노아가 그 방주에다 짐승을, 어? 암수 정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 2씩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달리기를 해도 우리 인간이 제일 짐승보다도 못할 거예요. 하늘 높이 뛰기를 해도 그렇고 나는 것을 해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인도해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이끄는데, 그냥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주 문을 열어 놓으니까 하나의 그 방주를 어떻게 그들이 자기 발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들이 막 이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딱딱 정한 짐승 7씩, 네. 부정한 짐승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딱 둘씩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호랑이 몇 쌍이 들어와서 정말 그 셀 수가 없었겠죠. 뭐 길이는 몇 쌍 이런 거 셀 겨를도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참 진짜 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일 구원 받지만은 하나님이 제때 정확하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방주 안으로 새 생명을 이끌어 들이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석승환이 연주하는 주 날개 밑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아름다운 아내를 교회 안에서 맞이한 장년 형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대학교를 다닐 때도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바쁘고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예배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은 현재 없지만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는 게 괜찮을까 싶은 거죠. 일단 직장에서 교회가 좀 멀기도 하고 좀 몸을 쉬게 해줘야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적응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치열한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모임을 뒤로 하게 됐다는 장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바쁜 업무를 하다가 마치고 또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창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긴장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은 문제나 어려움이 좋지 않지만 우리 신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하면서 축복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녹음실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가장 처음 뵀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유아보호실에서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는 그때 상상도 못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달 전에 결혼을 했으니 마침 신혼이시네요. 이 바쁜 사회생활에 한창 좋은 신혼에 정말 마음 쓸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교회는 조금 뒤로 가게 될 때가 쉽죠. 목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거 하나만 해도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생활 속에 있다가 함께 살게 되면 좋기도 하지만 긴장관계도 형성이 되고 네.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직장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결혼이라는 것도 큰 축복이고 또 이렇게 취업도 이 어려울 때 직장을 다닌다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 뒤에는 또 긴장이 따른다. 그죠? 이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직장 생활이 바쁘고 치열하면 퇴근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지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연히 저녁 예배나 소모임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도 멀다고 하고요. 직장에 적응을 하면 괜찮아지는 문제일까요? 예, 물론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신앙과 멀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리가 멀다면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나 네.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네. 또 우리 그라시아 삽창단의 음악도 들으시고 네. 이런 시간들을 좀 바쁘지만 예, 즐거운 시간으로 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네. 그 긴 시간들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차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그냥 이렇게 운전만 해서 회사 출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그라시아스 음악과도 가까이 하시고 하다 보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돌아오실 때도 네. 네, 직원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말씀도 듣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들으면 안 될까요? 아, 집에서 들어도 좋죠. 그런데 차 안에 네. 이동하는 거리가 이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제님이 이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신 분인지 이 모임에 빠지는 게 불편한가 본데요. 이게 하던 걸 못하게 돼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이 불편하신 걸까요? 예, 네, 글쎄 이걸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우리 마음의 주님이 불편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네. 우리 마음에도 아마 불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자꾸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정죄하고요, 스스로. 네, 스스로 채찍질하고 네. 자기 의지를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더 잘 안 되니까 은혜를 못 입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내 의지나 각오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내가 우선 볼 때는 자꾸 내 의지가 끌어가는 게 빠를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예. 바라보는 시간. 예,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꾸 눈에 보이는 형편, 내 모습에 이끌려서 자꾸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점점 오히려 내 의지로 각오로 이끌려가다 보면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는 예, 초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상담을 듣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형제님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왜 모임을 우리가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가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가 어색하니까 이제 또 안 가게 되는 거죠. 예. 두 번 빠지면 세 번째는 더 가기가 어려워지고 예. 이런 현상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인데요. 네. 그때 지금 우리 홍콩의 선교사님은 이광보 선교사님이 이제 직장이 2시간 걸리는 네. 거리에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네.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왕복 4시간이네요. 네, 왕복 네.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직장 가까이 방을 얻으면 네. 얻은 부분이 쉽고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형제님에게 굉장히 축복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졸기도 하고 했겠죠. 네. 근데 이분이 점점 이제 그 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차 안에서 주님과 갖는 시간들이 네. 아주 긴밀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피곤도 잊어버리고 그 시간이 새벽에 특히 이제 일찍 네. 차 안에서 사람도 많지 않고 네. 정말 그게 이분의 신앙에 큰 축복이 되었다고 예,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가 먼 것도 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네. 예, 주님하고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주님과 단둘이 네. 예, 교류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 퇴근할 때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예, 출퇴근 시간이 정말 그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왕복 4시간은 그럼 주님과 함께 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이동하고 난 뒤에 예, 선교사로 이렇게 또 지원까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불편한 마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냥 무리해서 모임에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임을 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너무 마음이 일에 빠지고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음에서 주님을 기억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 주님은 여전히 형제님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네. 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네. 생각이 마음이 형편 속에 또 이런 바쁜 일들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주님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또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 하나하나 되새겨보시면 틀림없이 예,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님의 인도를 나타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축복이 되실 겁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신앙 생활도 하셨죠? 네,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네, 했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아,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제가 그 처음에 갔던 직장은 상당히 그 삼성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완전히 그 회사의 종이 되기를 네. 요구하기 때문에 네. 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시간들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청취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대기업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원하시면 네. 제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며 이제는 가정까지 가지게 된 우리 장녀 형제님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형제님은 너무 복된 분입니다. 네. 예, 지금 직장이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그 바늘기보다 더 취직하기 어려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네. 또 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표현하기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하나의 신앙에 필요한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가까운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네. 정말 저는 제가 볼 때 이분 너무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네,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형제님, 형제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 전해주신 깊은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법을 가르치며 정죄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며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저를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랫동안 찾았던 보물을 찾아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그동안 잘못된 진리를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로 돌아가자 라고 전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할 일입니다. 소속 목사 3,000명과 협회 휘하 성도 400만 명을 인도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부아브레 코코 비숍의 인터뷰입니다. 코코 비숍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된 복음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봄을 맞이한 CLF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고향의 봄을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